해발 800m 지리산 중턱의 청학동. 속세와 거리가 먼 이곳에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산다. 지리산에서 찾은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진정한 배움과 풍류가 있었으니. 그릇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넘치는 거야. 넘치는 식구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서당 대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맑은 기운을 뿜는 지리산, 해발 800m에 자리한 옛마을 청학동.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훈장님의 부름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지금 70년 이상 이어오던 서당인데 지금 애들 수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유, 이 어려운 환자들이 칠판에 빼곡하네요. 네, 이곳 서당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옛 선조들의 지혜와 예의범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우리가 그릇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넘치는 거야. 아, 이게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람이 게을러지고 방심하는 이런 마음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 평생토록 상가해서 그 모든 태도를 처음과 같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서 배울 때는 그 옛날 얘기나 그런 걸 안 해주셨는데 배우면서 그거에 관련된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수업이 듣기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시험 보자, 책 가져오세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한자 시험 보는 날, 훈장님께 꾸벅. 인사성은 합격인데요. 시험은 과연 어떨까요? 경영이라. 엄청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수 체가부터 읽어봐요. 시작. 아이고, 이걸 어쩌나 훈장님 앞에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외울 수가 없잖아, 이거. 절반도 못 외우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더 해라, 알겠나? 왜 하필 훈장님 앞에만 서면 다 잊어버리는 걸까요? 속상함에 눈물이 뚝뚝 흐르는 영재를 아이고. 친구가 달래줍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열심히 외워도 어려워. 한자가 어려워요? 네.